세상에 없는 요리를 마케팅하고 있는 디저트 크리에이터 둥이키친입니다. 간식계의 연금술사로 불리며 유튜버, 블로거, 요리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마 손파이 약과 메로나떡, 제티떡까지 MG 디저트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닭탕으로 콜라 노른자 등 쇼킹한 레시피로 유튜브 쇼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디저트의 달달한 유혹은 누구나 뿌리칠 수 없잖아요? 그 달달함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맛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의 첫 시작은 베이킹 과정의 축소였어요. 베이킹을 시작하려고 하니 온도도 맞춰야 하고 계량도 해야 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료를 하나씩 하나씩 빼다 보니 레시피들이 축소되었어요. 빠진 재료를 과자로 대체했을 때 정말 디저트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여러 번 시도 끝에 레시피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재료를 넣고 빼고 다시 조합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많이 겪어요. 그런데 여러 번 해보니까 어떤 재료를 조합하면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레시피를 공유할 생각에 신이 나고 따라해주셨을 때 뿌듯함도 느낀답니다. 선보이 디저트는 더 이상 약해팅을 하지 않고 집에서 약과 반죽 없이 과자로 만드는 K-디저트 엄마 손파이 약과입니다. 또한 맛있게 만든 엄마 손파이 약과를 활용한 SNS 인기 디저트인 버터바도 함께 만들어봐요. 약과 향이 솔솔 나는 버터바도 굽고 둥이키친의 시그니처 레시피인 아이스크림 떡을 활용한 팟굴레도 함께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온라인 속에서만 레시피를 공유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과 대면하며 저의 간단하고 재밌는 디저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온라인 레시피나 설명으로도 모두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더 이상 홈베이킹이 어렵지 않도록 쉽고 재밌도록 생각의 전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생각의 틀을 살짝 바꾼다면 누구나 저처럼 멋진 디저트 마법사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세상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거침없이 솔직하고 당차게 나의 개성을 잃지 말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빛나는 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